가만 있을 따름이니 함부로 강함을 취해서는 안 된다. 승리의 결과가 있더라도 자랑하거나 떠벌리거나 교만하지 말며 승리의 결과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야 하고 강해지려 하지 말라. 어떤 존재라도 왕성케 되면 시들게 됨을 도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컬으니 도 아닌 것은 일찍 끝나게 된다. 같이 읽죠. 이도로 좌인주자는 이도로 좌인주자는 불이 병강 천하라 불이 병강 천하라 기사 호환하여 기사 호환하여 사지 소처엔 사지 소처엔 형극 생원이요 형극 생원이요 대군지 후엔 대군지 후엔 피류 흉년이라 피류 흉년이라 선 유과 이인이 선 유과 이인이 불감이 치강이라 불감이 치강이라 과이 물궁하고 과이 물궁하고 과이 물벌하며 과이 물벌하며 과이 물교하고 과이 물교하고 과이 부득이하며 과이 부득이하며 과이 물강하라 과이 물강이라 물장즉 노를 물장즉 노를 시의 부도라 하니 시의 부도라 하니 부도는 조이라 부도는 조이라 이 도로 도로서 좌 도울 좌자죠 인주 임금을 돕는 자는 여기 그 우리가 지금 인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저는 이제 임금이라고 읽었죠. 근데 이게 인군이나 똑같아요. 인주, 인군, 인신, 인부, 인자 다 그런 논법이에요. 뭐냐면요, 우리는요 그냥 주인이 되고 그냥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인, 다른 사람의 임금, 다른 사람의 신하, 다른 사람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군군, 신신, 부부, 자자 하지만 그건 사실은 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있는 사람의 아버지다. 또 아들이다. 임금이다. 뭐 말하자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람이니 전부 있는 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이도로 우리가 인선 그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힘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술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서 다른 게 아닌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은 불 뭐뭐로 하지 않아. 절대 뭐냐면 병강천하 전쟁으로 이어서 병은 무기지만 또는 병사지만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으로서 천하의 강함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천하에 이렇게 강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로서 강해지면 돼. 도로서 그건 뭐 강해지고 말고도 아니죠. 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만약에 병강천하라면 그 뒤에 설명은 불이 병강천하에 불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불자가. 그래서 어떻게 전쟁으로 천하에 강해지면 어째서 그렇길래 그러나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병강천하의 그 현실은 기사호환이에요. 그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일은 호환, 그것이 돌아오기를 좋아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끝없이 순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필 씨한테 한 대 어퍼컷을 매겼어. 그러면 종필 씨는, 아니, 저게 어퍼컷을? 그럼 나는 한 마로 탁 내려쳐. 그러면 또 한 마를 맞은 저는, 나 이거 못 견디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다른, 이렇게 낫이라든가 이런 걸 친다면, 말하자면 이게 끝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일이라는 것은 돌아오기를 잘해요. 근데 이게 어디 전쟁만의 일은 아니에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악순환시키느냐 선순환시키느냐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삶에서. 그래서 이런 전쟁의 일이라는 것은 돌아오기를 좋아해요. 사지소처에 이 병력이 군사잖아요. 그 군대가 소처 머물던 곳에는 현극이 생원이야. 이게 가시나무형 가시나무 극 아니에요? 이 가시던 불이 그냥 우욱히 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산의 현장이 아니고 파괴의 현장이거든. 우리 저번에 통감에 뭐라고 했어요? 뛰어난 조나라의 명장, 그 조사가 자기 아들이 무슨 컴퓨터 게임 보듯이, 컴퓨터 게임 놀이 하듯이 전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랬잖아요. 병은 사지라. 병은 죽음을 다루는 거다. 죽음의 영역을 다루는 거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이 아니야. 이건 파괴고, 이건 죽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시던 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쯤 됐을까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저 사는 집, 뒤에 보면은 산이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요. 이렇게 이 등산을. 근데 굉장히 많이 이거 도솔산이라고 그러던가? 근데 거기에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북한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전쟁 얘기를 해서 되겠냐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애들이 다 젊은 애들인데 걔들 나가서 죽으면 여러분들 봉양은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냐. 전쟁이라는 건 그냥 피하고 피하다가 너무 못 피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게 전쟁인 것이지 무슨 전쟁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슨 크리스마스 맞이하듯이 왜 그런 식으로 전쟁을 생각하냐. 굉장히 이거는 우염천만할 뿐만 아니라 이건 끔찍한 거다. 이게 내 앞에서 재롱을 떠는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내 아들 딸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쟁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나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네들이 허참 하고 이러고서 가시더라고요. 흩어지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죠. 젊은 녀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런데, 아니,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노인 어른들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곤란해요. 그게 지금 여기 그런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대군지 후엔 필요육면이야. 커다란 대군이 딱 지나간 뒤를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건 반드시 흉년이 들어. 이게 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지나고 나면 왜 흉년이 드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햇볕이 잘 들고 비가 알맞게 오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농사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생산에 종사할 애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생산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다 죽어요. 걔들은 나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흉년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뭐 가뭄이 들어서 홍수가 져서 이게 흉년이 드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말이 이게 기가 막혀요. 선과 이미 불감이 치강이라. 이거 남들은 이걸 해석은 좀 굉장히 이상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대본 뭐가 보이냐면 선. 페이지야.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선을 잘해봤자, 우리식으로 보면 잘해봤자, 응? 잘해봤자 뭐가 있나? 과이요. 결과만 있을 뿐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선유과이는 잘해봐야 승리했다는 결과밖에 없어. 전쟁의 그건 이게 그게 이 좀 확실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서양사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영국의 넬슨 제독이 그 나폴레옹 군대하고 그 해전 붙어가지고 그 이긴 게 이제 트라팔카 해전인가 그래요. 근데 트라팔카 해전 끝나고 나서 넬슨 제독한테 소감 한마디 들은 거 아니야. 당신 전쟁 영웅 아니냐, 승리해. 그랬을 때 넬슨이 한 소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불란서에 이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제일 비참한 건 진 사람들이 제일 비참하고, 그 다음 비참한 게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넬슨 제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서양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이거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잘해봤자 이겼다는 결과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나는 두들겨 파기만 하고 이기면 이기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는 죽고 나는 그냥 병신이 되고 이런 정도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겨도 이게 그렇게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비참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잘해야 승리했다는 결과만 있을 뿐이야. 제 눈에는 그렇게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니 불감이 치강이라. 감히 함부로 강함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불자. 이 사람은 내가 강해야 돼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이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죠? 과이,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이겼다 해도 물공 자랑하지 말면, 과이물벌 이겼다고 해서 그것을 떠버리지 말면, 과이물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며, 과이부득이 이겼다고 해도 그것을 부득이해서 그랬던 거야. 말하자면 이런 자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과이 물광이라. 이겼다고 해서, 나 이겼으니까 이제 더 힘을 길러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는 결과가 있다 해도, 물광.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물. 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노자님이 그거에 대한 그 합법 비슷한 걸 말씀하시죠. 뭐냐면, 왜 그러냐면,
물장즈는 뭐야? 어떤 존재든 물, 어떤 존재든 잔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한 거거든요. 씩씩한 거.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장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그렇게 이 든든한. 그 어떤 존재든지 강성하게 되면 바로 늙어버려. 시들어버려. 뭐. 이게 시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최고 정점에 찍을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강성할 때 그때야말로 바로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부도. 따라서 이것을 우리 도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도. 그건 도가 아니야. 즉 뭐예요? 물장. 어떤 물이든 너무 강성해지는 거. 이거는 도가 아니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부도. 이 도 아닌 것은 초 일찍 시들어버려. 초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초숙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막 애기들 낳고 막 뭐하고 하면 막 천재 만들려고 다들 막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동물들 봐요. 그 저 어려서 그 염소 낳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막 되게 신기했어요. 낳자마자 얘들이 처음엔 비실비실하고 폭끄러든 조금 있으면 막 뛰어요. 걷고 야 사람도 저 저러면 좋은데 이렇게 어려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일정하게 이게 천천히 성장하고 또 그런 거 하면 또 천천히 늙어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도받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선율과 이안은 이게 추만호식 해석 방법이에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좀 해석이 굉장히 이상한데 저는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이렇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선유가 이 잘해야 이겼다는 결과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겨가지고 뭐 엄청난 뭐를 갖는 것도 아니야. 이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이게. 아 예. 자 그럼 그 다음 또 읽어보실래요? 네. 읽어보실. 네. 아까 선생님이 읽지 않았나? 그죠? 아 예. 예, 예. 전증이란 어쩔 수 없어야 한다면서 강해지려 하지 말라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상호 모순이지. 그래서 부득이 전쟁을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 전쟁이 터지면 한창 힘쓸 나이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총알받이가 되어나가고 남은 이들로는 안정되게 생업을 영유할 수 없으니 산업은 피폐해지고 환경은 황폐해져 잡풀과 가시덤불만 우거져서 땅은 통곡하네. 중심이 되어 떠도는 영령들이 하소연 속에는 수없는 병사들이 이유 없는 죽음에 대한 항변과 전장으로 내몬 철부지 위정자들에 대한 저주가 담겨있고 사악해진 귀신과 아수라의 노여움은 재앙의 기운이 되어 하늘을 뒤덮지. 이처럼 사람, 땅, 하늘, 신이 함께 분노하고 저주하므로 군대가 지나가는 곳에는 길한 날짐승과 들짐승도 머물지 않으며 전쟁터에서 육체와 정신이 다치고 파괴된 이들 무더기로 생긴 거짓대와 도적대, 전염병과 악성 유언비어가 떠드는 등 각종 양화와 재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이와 같아서 전쟁의 결과 졌다 하면 이긴 쪽보다 비참한 것이요. 이겼다 해도 이겼다는 결과만 있을 뿐이니 이겼다 하여
강해지려 해서야 어찌 제 정신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누자는 도로서 돕는 자는 부득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기더라도 강해지려 하지 않는다고 한 게야. 어떤 존재라도 왕성하면 시들게 되니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나게 된다는 말은 멋진 표현 같습니다만 뜻이 잘 다가오지 않네요. 어찌다니 제발 그 겉멋 좀 털어버리고 삶의 길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게야. 왕성함과 시들음은 늘 하는 것이 아니니 절로 그러하면서 벗어난 것이자 도 아닌 것이어서 일찍 끝난다는 것이야. 사람들이 변이 무언지 아나? 늘 왕성함을 추구하는 거야. 늘 왕성함이란 있을 수 없으니 늘 왕성코자 하면 그 밖의 다른 것을 희생시켜야지. 그건 역시 잠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내 더욱 시들어버리지. 그리고 결국에는 끝나버려. 회복 불능이 되네. 먼 예를 들 것도 없어. 짐승들은 짝짓기 차례만 짝을 짓지. 사람들은 못 말림성 짝짓기 종 아닌가?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연놈을 마무하고 마구 흘려붙는 경향이 있잖아. 아, 하늘 땅도 오래 갈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누자 23단 말씀. 자, 그,